네, 뭐 참석을 약속해 주신 의원님들 몇 분이 아직 좀 오시지 못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분들도 오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만,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유월항쟁 30년 성찰진단 모색 6차 토론회, 유월항쟁과 시민사회 운동, 87년 이후 30년 시민운동가 소명과 역할, 토론회를 여러분들 심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전사회를 맡은 저는 이인영 의원실 박동철 보좌관입니다. 내년 2017년은 유월항쟁이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87년 유월항쟁 이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현재를 과학적으로 인식해서 새로운 30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1차 행사로서 함세웅 신부님을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 지난 7월에 유월항쟁과 개헌을 주제로, 3차 토론회는 8월 달에 유월항쟁과 통일, 4차 토론회는 9월에 유월항쟁과 노동, 5차 토론회는 지난 10월 28일에 유월항쟁과 경제를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6차 토론회 순서로 87년 유월항쟁 이후 30년 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시민사회 운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될 유월항쟁 30년 연속 토론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본행사를 주최하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주실 이인영 의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십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서훈 상임대표님이십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사무총장이신 조영선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지정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 사무총장이십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이십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해주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순서로 소개해드리고요. 소개 후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추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을지로 위원장이기도 하신 우원식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경엽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인영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연속 토론마당 여섯 번째로 오늘은 유월항쟁과 시민 사회운동의 시간입니다. 먼저 아주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진보연대 박서훈 대표님, 그리고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님, 민변의 조영선 전 사무총장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 사무총장님, 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님, 그리고 권미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주 바쁘신 시간일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발제와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주시는 우원식, 김경엽, 소병훈, 김영진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혁명의 대폭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 면에서 유월항쟁을 넘어서 최대로 발전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열망을 쏟아내면서 유월항쟁보다 더 성숙한 시민혁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월항쟁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11월 시민혁명의 과정을 지켜본다면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을 바라보는 대견한 심정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회지만 유월항쟁에 이어 두 번째 시민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역사의 시대를 그것도 두 번이나 주인이 되어 살아낸다는 것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유월항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긍정의 영향은 아주 큽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분야가 시민사회운동이 본격 태동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민중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변혁운동으로 분화되기도 했었지만 유월항쟁과 그 구심점이었던 국민운동본부는 그 이후와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의 모태와 같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유월항쟁은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19와 같은 미완의 혁명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혁명이고 또 학생과 인테리를 넘어 각계각층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국민혁명의 과정이고 정치 권력을 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 대혁명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유월항쟁과 국민운동본부를 넘어서는 역사적 가치가 오늘 광화문에서 다시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배신한 분노가 폭발한 궐기항쟁이지만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시민혁명의 과정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 질서를 세워나가는 명예혁명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토론을 기획할 때 막연하지만 내년 이 토론이 마무리되는 6월쯤 다시 30년 만에 유월항쟁과 같은 역사적 대자뷰가 또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내년에는 분열을 넘어서서 반드시 꼭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능성이 오늘 11월 광화문의 광장에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유월항쟁의 정신이고 또 11월 시민혁명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헌신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이라서 오늘 참 귀합니다. 이 자리에서 광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유월항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과 권력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대로 귀한 시간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인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두 분 의원님이 더 오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후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원혜영 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제 자리에 착석하고 계신데요. 우리 위성권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을지로 위원장으로 굉장히 활동한 활발을 해주고 계시는 우원식 의원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와서 얼굴만 뵙고 가려고 하는데 축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난 토요일 날 150만의 광화문 또 190만의 전국 인파를 보고 유월항쟁 시민사회운동 이 주제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76년 그러니까 긴급조치 9호가 나오고 인혁당 그래서 대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군대에서 80년 민주화의 봄을 지켜봐야 됐고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역사가 바뀌는구나 그 벅찬 심정을 군대 안에서 지켜봤던 그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 의원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87년 유월항쟁 신촌에서 서울시청까지 이한열 열사의 만장을 들고 나오면서 100만이 모여있던 그 거리의 벅참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광화문에 150만의 촛불을 제 인생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벅찬 심정으로 그 기억을 갖고 있을 텐데 벅찬 심정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7년 6월 항쟁 호헌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의 민주정권을 만들었죠. 물론 87년 6월 항쟁 때도 우리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대선에서 지고 그 처참한 마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두 차례 민주주의, 민주정부를 만들면서 그 벅찬 심정이 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도적 민주주의에서도 후퇴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염원하고 있는 통일도 전망이 훨씬 멀어져 있고 소위 갑의 횡포 또는 을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헬조선 이렇게 오히려 사회가 훨씬 더 어려워져 있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 이 150만의 촛불을 보면서 또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잘 반추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 남덤시장에 쫓겨들어간 그때 6월 항쟁 때 우리를 감춰주었던 남덤시장 아주머니들이 나중에 민주정부 만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갔더니 여긴 무슨 낯짝으로 또 왔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민주정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과 또 살림과 권리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회복해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그건 사상 누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 150만의 촛불 이 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과제를 분명히 하고 오늘 토론이 그런 속에서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속에서 저도 열심히 복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원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전에 부탁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리 함께 좀 원혜영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좀 격려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정말 다들 감회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30년 전 6월 시민항쟁의 의미를 현재에 새롭게 해석해보자는 뜻인데 또 새로운 역사 현장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논의가 더 시대성과 현장성을 같이 갖는 논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30년 전 6월 항쟁 때 국민들, 시민들의 폭발하는 힘을 역사의 방향으로 정립하는 데까지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결국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고 오늘 이 시민들의 항쟁을 촉발한 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논의가 30년 전의 성과와 한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민운동의 과제를 잘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상 줄이고요.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안내 말씀드릴 것은 오늘 토론은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하고 있고요. 마로니에 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국민의당의 박준영 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단 소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일부 행사를 마치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이인영 의원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바쁘신 분들이실 텐데요. 그래도 그 귀한 그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바로 토론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기조 발전해 주시고 또 세 분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진보적인 시민운동의 종갓집의 대표격이신데요. 박서근 대표님께서 87년 이후 30년 시민운동의 소명과 역할 이런 주제로 기재발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께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연대, 새로운 주체 이런 제하의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민변의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조영선 변호사께서 87년 6월 항쟁 그리고 민변의 역할과 과제 이런 주제로 기조발제를 아울러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부문운동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 사무총장님께서 시민운동과 또 다른 영역에 또 다른 시민운동 이런 측면에서 조망하는 그런 토론에 임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께서 아울러 여성운동과 또 시민운동 이런 측면에서 토론에 마저 임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권미혁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시민운동 출신의 정치, 시민운동의 그 연장선에 있는 정치,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운동 이런 측면에서 토론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서근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태호 정책위원장이십니다. 다음에 조영선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명철 사무총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 박차옥경 사무처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미혁 의원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박서근 대표님께서 87년 이후 30년 동안의 시민운동의 소명과 역할 이런 주제로 기조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이 제목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저한테 준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 뭐 정리하기가 지금 요새 시절이라가 쉽지 않은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제목대로는 못하고 대략 한번 짚어보는 그리고 과제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뭐 이런 정도로 소략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인사 말씀하실 때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6월 항쟁은 승리했지만 대선은 패배해서 뭐 좌절했다 실제로 한번 그랬습니다. 예. 제가 87년 이후 30년 생각을 해보니까 아, 6월 항쟁은 승리했는데 대선 패배인 거다. 지금도 현재 그런 국면이 올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뭐, 그, 이 대선에 대한 방침의 제야운동계에서 뭐 세 갈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뒤로도 세 갈래 다 틀린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때 저도 뭐 그 당시에 잘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아, 나도 잘못했고 우리 전체가 다 잘못했던 굉장히 전략적 오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뭐냐 하면 선거연합과 권력 분점의 방식으로 이 대선에 임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민주운동 세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하는 방식 비슷하게 의인화되면서 운동이 의인화된 겁니다. 운동이 의인화되면서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교훈들은 그대로 아마 살아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30년이란 게 아 참 긴 시간이기도 한데 저 기억으로는 뭐 그냥 엊그제 같은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근데 발제를 해야 되니까 한번 자료들을 중간중간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해보면 아, 긴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여러 단락들이 좀 바뀌는 그래서 다 그때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역시 10년 간격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87년에서 97년 시기 그 다음에 97년에서 이 2007년 시기 2007년이 이제 대선에서 다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점까지 그 이후 시점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7년에서 97년 시기가 이 제야운동의 부침 뭐 정확하게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제야운동 시대에서 시민사회운동 시대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유랑쟁과 7.8 노동자 대투쟁 패배 그 이후에 했는데 뭐 처음에 멘붕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89년에 1월에 전민련이 출범했죠. 12개 지역의 8개 부문 강천. 그때 내세운 요, 그, 이 과제가 반외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민중 생존 권쟁취 투쟁. 요새도 그냥 이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내가 다시 쭉 보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중정당 추진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합니다. 90년, 89년도에 격렬한 논쟁들이 벌이다가 결국은 민중의 정당 건설에 대한 민주연합 추진이 민연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니까 다시, 근데 그 시기에 민자당 출범을 하게 되죠. 민자당 출범을 하니까 이게 대한 대응으로 그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이 만들어진데 주요한 단체들이 뭐 육전이 거의 다 참여하는 그런 상태. 한시적 연대기구. 뭐 당장은 이제 이 전민련이 있었기 때문에 전민련으로 다 포괄을 안 되고 그러니까 한시적 연대기구로서 대표자 회의와 집행위원 연합이 아니라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0년 11월 11일에 민중당이 창당했지만 92년 총선에서 무어석으로 정당 해산한. 예, 아마 이게 굉장히 1단계 그 이 진보정당 운동이 실패한 그런 사례로 보죠. 그래서 91년 12월 1일에 그 연합으로 그 이 상설 연합으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 줄여서 이제 전국연합 출범하죠. 14개 부문단체와 13개 지역단체 참여해서 상설연합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생존권수호, 전사회적 민주개혁,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등 목표, 민족자유권 쟁취 등 목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97년 6월달에서 12월 이렇게 가면서 국민승리 20일 참여 여부로 대거 이탈을 되면서 사실상 뭐 전국연합이 2006년 7년까지 다 유지는 되지만 실제로는 뭐 반토막 이상난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93년에 문민정부 출범을 하면서 기존의 이 이른바 재야운동의 맥을 잇는 그런 그 전통적 그런 그 이 운동, 민중민주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민중운동, 민중민주운동 이런 세력들은 대거 약화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민중운동 조직이 출범하게 되죠. 전노협이 90년 1월 20일, 뭐, 7.8을 투쟁,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등리된 거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이제 90년 4월 24일, 전국 빈민연합이 89년, 여성 농민의 총연합이 89년 12월, 전국 민주노총은 이제 95년도에 가서 워낙 심한 탄압을 받아가지고 몇 차례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하여튼 95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87년 이후에 달라진 점 부문운동단체의 출범입니다. 87 이전부터 물론 시작되긴 했지만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84년도에 12월 18일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후에 아마 한겨레신문이 만들어지고 난 뒤 해직기자들이 한겨레신문으로 말하고 난 뒤에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으로 이제 계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지금 뭐 얼마 그 몇 년 전에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예. 한국여성당제연합이 87년 2월 18일 민교협의 87년 6월, 인도주의 실천어사협의회 87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88년, 민예총이 88년, 교직원노조, 정교조가 89년, 한경운동연합이 시작은 8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정식으로 이제 출범한 거는 9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예 주방운동연합이 과정을 거쳐서 한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그 뒤이어서 이제 94년으로 가더라고요. 세 번째 또 특징적인 양상이 종합적 시민운동단체. 이 이른바 경실련이 89년도에 7.8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민간사회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말하자면 기존의 민주운동, 재야운동과는 절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마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예. 그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운동 등 시작, 그 이 대안적운동, 안티테제로 등장을 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또 나름대로 조금 부작용 내지 한계도 있었던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94년, 뭐 이 표현이 참여연대 안 좋아할 텐데요. 예, 그렇지만 뭐 정확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저 판단, 경실련 운동에 대한 성찰적 출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저도 참여연대 초기 창립 멤버거든요.
초기 5년간 제가 상임집행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니다, 제가. 조금. 예. 그런 거고요. 사법감시, 권력감시, 공소송 등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뭐 지금은 참여연대가 거의 종갓집 끝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죠. 예. 그래서 특징적인 양상이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이걸 종합적으로 다 세세하게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대충 하죠. 97년에서 2007년 시기에 사회운동 여러분 97년 IMF 외환위기 상황과 국민의 정부 출범 상황이라는 이런 주객관적인 변화 요인들이 있었던 그래서 아마 진보민주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분별 정립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에는 재야운동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이제 분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진보민주운동은 뭐 굉장히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는 했는데 수고는 많은데 별로 성과가 특별히 크지 않았던 이런 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법 강제입법 날치기 처리가 96년 12월 26일 날 아마 이거로 뭐 김영삼 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민주노총 총파업이 했고 그때 아마 굉장히 그 각계 단체를 총망라해서 노동법 강제입법 계약 제재와 민주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이 범국민 운동 본부였네 대책이 아니고요 운동 본부 운동 죄송합니다 예. 범국본이네. 그때 범국본이라는 용어가 아마 그때 거의 처음 나왔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노동법 부분은 재개정을 3월 달에 했죠. 그러다 그 투쟁의 성과로 이제 국민성리 20일 운동이 있어가지고 권영일 후보가 나왔었고요. 그러나 뭐 이 부분에 있어서 97년에 독자부로 나섰지만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거죠. 그리고 이제 IMF 시기에는 뭐 이 이름을 내가 일부러 적어 놨어요. 요, 이제, 운동이 진화해 가는 과정의 이름이 잘 보여주는, 처음에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계획 및 IMF 대응이었습니다. 그 다음, 민중생존권 쟁취와 사회개혁과 IMF 반대 범국운동 본부입니다. 그 다음,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위원회. 이제, 요렇게, 이른바 진보민중진영은 진화해 갔다.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와 전농 전빈영 등의 조직적 지지와 그 총선에서 열석을 획득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이후에 통일연대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이제 2001년도에 와서는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쟁취. 뭐, 89년의 그 주요 요구와 거의 같은 이런 거죠. 본조직이 이제 2003년도에 출범하고요. 2002년도에 여중생 사망 항의 투쟁, 노무현,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을 했죠. 그때는 그 진보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을 저도 뭐 같이 그때 좀 했는데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에 우리 전국민중연대가 앞장서고 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민중진영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가 만들어지는 이른바 다파단체들이 계량주의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몰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고도 그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도 받고 이랬던 굉장히 탄핵 반대해가지고 살린데 약간의 기여를 했는데 재판까지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 이게 이제 그 시기의 한계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2006년 한미 FTA 저지 투쟁. 이게 이제 한미 FTA 부분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로 일단 기록이 되는 각계의 광범한 연대, 15개 부문 대책위와 16개 광역지역 대책위 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9월 16일 한국진보연대 출범하고 FTA 저지투쟁하면서 제가 30년 만에 감옥을 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두 번 가고 30년 만에 이때 감옥을 가고 그다음에 또 감옥병 튀는 때 또 감옥 가고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이 상징적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 뭐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의 통합의미가 있고 전국연합은 결과적으로 해산됐고 기층대중조직과 정치단체 상승 민주노총의 창간으로 가게 된 이게 이제 민주노총 창간을 가게 된 그가 이른바 좌파단체들이 민주노총을 자꾸 흔들면서 창간을 못하게 했는데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반대투쟁의 그 중심이 되는 박모가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정권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보인다는 예, 그런 거였어요. 실증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 심사회단체 연대위가 2001년 2월 27일 날 창립을 했고, 500여 단체, 느슨한 네트워크 행 연대체 소통과 연대, 뭐 이렇게 하는, 이건 아마 뭐 이 도처장이 잘 해줄, 아, 집, 정책위원장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짚어놓은 거고요.
2008년부터 이제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이 민주당의 대몰락, 한나라당의 독주체제가 500만 표 차이가 나고 2008년 총선에서의 참패,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진보정당의 파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진보민중단체와 시민단체 간에는 굉장히 그 협동, 연대, 투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설적인 이런 협력 관계가 잘 안 되고요. 사안별로 했는데, 사안별로 해서 열심히 잘 될 때는 나름대로 투쟁의 잘 진행되고 투쟁의 성과가 있고, 잘 안 될 때는 대충 넘어가고 이제 이랬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공업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놀라운 행사, 새로운 운동 지형이 만들어지는 작은 성과, 그러나 큰 좌절과 집요한 보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맵대의 비준 저지 투쟁이 또 거기 있어. 국정, 그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는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하게 된 이 과정 있었고요. 그 다음 강정, 밀양, 상용 등 연대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 민중 총궐기 투쟁 2015년. 사실 그때 아마 2015년 민중 총궐기 투쟁 때 그 권력 측에서는 거의 아마 이 피박을 씌우려고 덤비들었는데, 그 당시 각계각층, 특히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나 각 부문에서 또 이 범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그 적극적으로 연대 지지엄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맹피하고 역점까지 내는 상황까지 아마 가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런 경험들이 2016년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 진보 선거연합 운동들이 있었죠. 2010년 지방선거 시기 선거연합 5+4 연대. 사실 5+4 연대는 민주당이 연대를 깨면서, 민주당이 잘못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절반의 승리밖에 안 됐던, 이 역사에서 잘 기록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요. 그 당시 아마 민주당이 깨지 않았으면 아마 거의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피박을 씌우는 상황까지 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 작은 거 소탐 대실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희망 2013, 승리 2012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여튼 성공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파탄난 진보정당 운동. 예. 2008년도 이제 분당을 하면서 이제 망하기 시작했죠. 그다음 2011년도에 그 통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진보신당의 통합안 부결이 됐죠. 이때 아마 기층 대중조직들이 앞장서가지고 모으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도 다 합의까지 됐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결국 통합진보당으로 가버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 그 총선에서 13석을 얻었지만 선출파동으로 분당 정의당 출범하는, 그 대선 실패하고 아로 사건, 통합진보도 해산청구, 지방선거 참패, 총선 참패,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대략 30년을 굉장히 주막안상으로 한번 짚어본, 제목만 한번 살펴본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과제. 지금 이제 뭐, 당장 당면 과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과 새로운 사회 건설인데요. 그 지금 이 투쟁을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계속 하는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죽수수 개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른바 온건한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죽수수 개 안 줄 도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또 그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야 뭐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 전망이 불투명한 아마 그런 상황.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구호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경로와 어떤 비전을 갖고 정리할 것. 예를 들면 뭐 국민 내각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국민 내각이 현실화되는 데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탄핵에나 뭐 퇴진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른바 선수들은 조금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가능할까? 예, 이런, 어떻게 가능할까? 예. 또, 퇴진행동의 역할은, 지금 퇴진행동은 굉장히 느슨한 연대체, 뭐, 일종의 해체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수준, 주최하는, 이런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냥 지도부도 없는. 지도부, 그래서 이게 아마 퇴진행동을 지금 범국민운동본부로
그 조직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본래 이제 애초에 처음에 간담회를 하고 비상시국회를 하고 할 때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저 광장에서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선 그 촛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 엄호하고 함께 그 이 헌신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만 운동의 발전에 운동의 고향의 종에서 조직 발전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으로는 이른바 원내 야당들과의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범국민운동 본부로 가는 중요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지역 조직들과의 또 협력 내지 연계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들 하고 다 연동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그런 수준이다라는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이 이제 정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인데 현재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있는 초기 아마 민주당이 버벅대면서 그 이 생겨 있는 광장 시민들의 이 불신들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면 마치 이상한 뭐 사실 불가피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세월호 저거를 아직도 지금 지르고 있잖아요. 그 세월호 특검 내지 특별법 기소권 수사권 가지는 특별법 제정 문제라든지 백랑기 특검이라든지 언론 특검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나 민주당이 정권 잡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손 놓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검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고 특검으로 가고는 있는 상황이죠. 국정원 문제는 뭐 조금 더 후순위이긴 하지만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시오. 예. 그래서 현안 문제 특히 이제 이번 저는 특검법 탄핵안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현안은 이제 뭐 성과퇴출제 중단이라든지 또 쌀값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때 몇 가지 얼핏던 이런 문제들 핵심적인 이런 과제들 국정교과서 문제 그리고 또 아베 박근혜 야합 파기 문제 뭐 등등의 그리고 저 뭡니까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뭐 사드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하는 게 있어요. 왜냐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 뭐 지난 4.3 총선 때 그 여수화대 만들어 줬는데 지난 뭐 7개월 동안 바뀐 게 뭐냐? 이 국민들이 지금 불신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그래. 그래서 뭐 만들어 줬는데 바뀐 게 뭐냐? 행기 뭐냐? 행기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 생각해봐도 바뀐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달라지는 장면을 하나 같이 해줘야 되는. 그래 실감이 나는. 그래 촛불이나 이 부분들이.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동력 에너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한편은 누적된 모순 해결 아까 뭐 어린 눈물이라든지 헬조선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이제 차근차근 이거는 뭐 한꺼번에 다 해결이 안 되지만 그 재벌 문제 재벌은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너무나 분명하게 불법 이 범죄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범죄 사항이 정확하게 응징이 되면서 그 재벌 문제 모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진보 민중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연대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어떻게 가능한?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좀 될 때는 운동이 좀 고양되고 잘 안 될 때는 저 운동이 저 깔아앉는 이런 그 역사적 법칙성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진보 민중 진영의 연대 조직 발전 문제. 이 진보 민중 진영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저 단결 수준을 좀 높이는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 정당의 통합연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 정치 세력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는.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우클릭 돼 가지고 저 보수로 끌려가는 새누리당, 민주당이 있는데 중간 그 중간에 국민의당이 서니까 결과적으로 절로 끌려가는 견인되는 결과들. 진보 정치 세력이 바로 서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중도 내지 건전한
민주진보 세력으로 아마 성장,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진보정치 세력이 바로 서는 게 민주당이 올바르게 가는 것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그, 이, 민주진보적 그, 이 세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지렛대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건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진보 선거연합 과정을 거쳐야 된다.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좀 더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유월항쟁이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고찰해 주시면서 11월 시민혁명의 과제 이런 점까지 아울러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토론 중에 귀한 분들이 오셔서 잠깐 소개하고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석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구로와 바로 인접한 부천의 소사의 그 김상희 의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 아실 텐데요. 인재근 의원님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발제할 내용으로 그 참고 자료를 준비한 거는 사실은 뭐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작성된 겁니다. 올해 초에 내년이 민주화운동 30주년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운동이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좀 거시적 시각에서 정리했던 것이어서 지금 전국과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현 정세와 관련된 것은 간단한 메모로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나 사회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 발제문을 기초로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창비에서 낸 최근의 책에 전제된 바 있습니다. 사실 내년이면 6월 항쟁이라는 지 30주년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생겨난 88년 헌법을 읽어보니까요. 그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의 균등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이건 뭐 1948년 재정헌법부터 계속돼 있는 목적입니다. 88년 헌법의 새로운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는 전제를 새롭게 추가한 면이 새로운 건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뭐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같은 거는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올 만큼 제대로 못 가고 있고 남북관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위임받지 않은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협정과 약속들을 마구 해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하는 건데 사실은 세월호 문제를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후퇴해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시위에서도 보듯이 지난 한 세대 동안 법과 제도가 개혁되거나 민생의 이름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외국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시민행동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운동에서 보면 뭐랄까요? 많은 전술에도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셈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권적 질서가 있는데 이게 안 바뀌려고 온 세상 전체를 다 혼돈과 교착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다.
구조적으로 바로잡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무언가 진전되는 느낌을 갖고 시민행동도 있었고 어떤 정치적 격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안 바뀌고 더 악화되어 왔고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오게 됐다면 이것을 바꾸려면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상상력, 또 다른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사회운동이건 정치세력이건 좀 큰 도전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운동에서 늘 그야말로 주술처럼 외우는 슬로건이 다른 세상은 가능하던데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운동은 정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반기에 쓴 것입니다만은 어떤 것은 매우 더디 변하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인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인민이다 그랬는데 20년 뒤에 월스트리트에서 똑같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99% 인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 20년밖에 안 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 얘기하고 다 뉴타운 공약에 여도야도 흔들렸을 때 5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명을 바꾸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었고 5년 전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경상남북도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다 탈핵을 외칠지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고 지금 당장 150만 명의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건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나 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특히 최근 30년간 이른바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시민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냉전 이후에 이념에서 자유로워진 시민이고요. 두 번째 탈산업사회가 되고 세계화되면서 기존의 정당이나 조합이나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자유로워진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노동조합도 대의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위태로워진 시민, 전통적인 공동체, 조합,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위태로워진 시민. 내가 그래서 99%는 다 위태롭다고 느끼는 그 시민들이라는 거죠. 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외칠 때,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사회운동이나 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 어쨌든 우리에게는 과거까지는 이기심이나 뭔가 경쟁이 세상 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합의된 그래서 모두를 꼼짝달싹 못하게 압박하는 한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이론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협동과 공생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굉장히 진지한 학설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무언가 세계를 설계해야 된다. 87년 전후에서 한국사회운동은 이른바 사고체 논쟁 같은 걸 열심히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아주 이념적이고 고리타분한 사회 구성체 논쟁은 아니더라도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견해를 확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를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악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퇴행적인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만약 극단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우세하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대중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세계화된 질서 내에서 그 다음에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분단된 질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의와 토론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분단 때문에 너무 예외 상태가 일상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국민들한테는 뭐 하면 안보니 비밀이니 하는데 대통령의 비밀은 최순실 같은 특권층에게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FTA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밀실에서 결성되고 가만히 따져보면 그 결정 자체가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대단히 완고 심려한 것도 아닌데 마치 국민들에게는 이거 전문가들이 다 결정 거니까 국민들은 따르기만 하라는 것들이 여태까지 30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든 사실은 야든 크게 보면 부국강봉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제는 성장에서 행복으로, 안보에서 안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웅변적으로 던진 게 예언자적인 운동이 사실 2013년에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대선에서 사실은 뭐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의제가 됐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대자보 운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도 안녕하지 않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공감을 얻었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국민 650만 명이 서명한 입법이 세상에 있었는가.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정무후무한 대중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곧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고 세월호가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죠. 물론 그것은 여당이나 지금 집권 세력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정치화시킨 면이 있는데 근데 과연 그거 말고도 우리 사회에서 순수화 외부 세력 그 다음에 피해자들의 권리, 단순히 보상받을 권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연대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정당한 말하자면 사람의 권리로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해오는 문화가 있었던가 다 뭐 주장하면 사익 추구자로 매도해온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이해하고 어떻게 보상을 협상할 건가 하는 메커니즘 매우 물신적인 메커니즘이 전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 내에서도 얼마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UN에서 많이 얘기하는 권리 기반 접근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따뜻한 연대의 중요성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위태롭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유로운 시민 99%가 원하는 어떤 따뜻함, 공감 이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쩍벌남들의 프레임들은 어디서나 약간 공격받고 있어요. 사회자가 발언 잘못했다가 엄청 욕을 먹고 있고 제 생각에는 한진중공업 85크레인에 여성이 올라간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 새로운 에너지나 새로운 어떤 담론을 제기하는 동력들은 대부분 여성의 행동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의 담론은 이런 젠더 프레임은 단순히 그냥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운동적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성공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운동도 큰 도전에 있다고 봅니다. 자유로워진 시민들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면 조직화된 노동은 위기를 겪고 있겠죠. 실제로 앞으로의 대학연합은 노동운동이 주도할 수 없을 것 같고 많은 나라에서 조직화된 노동이 이런 걸 주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도 다양한 시민적 정체성으로 녹아들어서 다른 대학연합 속에 편지하는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주제고 시민노동자, 노동자 시민의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민중촛불기투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불가피한 저항적 연대였지만 노동운동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어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하고 사회운동판 크로스오버 같은 것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한계들은 꼭 다른 어떤 한계가 아니라 정치의 한계,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퇴진행동에서 시민평의라는 걸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소환제 얘기를 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면서 탄핵에 대해서 매우 우려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할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구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없겠냐라고 요구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진짜 정치의 열망 같은 것들을 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치에 대한 갈망 같은 거 그런 것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몇 마디 최근 상황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발제문 자체에서도 발전국가, 부국강범의 미몽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국민적 환상이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 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최순실 같은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는 시대가 박정희 시대였다. 이렇게 하면 국정교과서도 박정희 동상도 아무런 효력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가 내용적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정희 시대에는 그나마 성장에 대한 기대도 신분상승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지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가리키기 때문이고 청년 세대들이나 많은 세대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태가 이대에서 100일간의 농성 끝에 생겨났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년들은 그 정유라가 받은 특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예전처럼 모두가 취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신분 상승이 가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에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파헤쳐 보니까 그래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상상 이하로 저열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재벌 기업들, 국정원, 정치, 검찰, 집권 여당들이 다 켜켜 얽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비전을 완전히 파산했고 그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박근혜가 대선에서 내셨던 어떤 그 복지국가 슬로건이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파산했는데 근데 어쨌든 군통수권자는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야당은 이것을 견제하는데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거 대응하면 안보 논란에 휩싸일까봐 걱정하시는 거 뭐 야당이 걱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더 중대한 문제는 국민은 위임을 처리했는데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국가를 대표해서 무슨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 반민주적 상황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안보 논란이냐 아니냐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분단 안보 국가에서 국민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걸 사실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박근혜의 의지만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야 너 이건 처리하고 가줘. 그럼 뒤봐줄게. 이런 미략은 혹시 없었던 것일까요? 사드는 혹시. 지금 국민이 알고 있는 협상판 말고 영수회담 이런 협상판 말고 국민들은 그 다른 협상판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법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민주주의는 철진한 개념이 아니고 특히 대의제의 정치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지금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들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이면서 지금
멘붕을 겪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의 희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정치권이 작은 민주적 사안에 좀 더 집요하게 매달려 주셔야 된다. 세월호 7시간,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 이런 거에서 지금 당장 정치권이 훨씬 더 집요함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항상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디테일에 집요하게 매달려주는 정치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체, 독립된 그 시민의 등장이 이런 것과 또 변화된 새로운 시대 상황, 이것에 걸맞게 시민운동이 새롭게 재편되고 재구성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 잘해라 이런 거 엄청난 경고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토론 중에 또 우리 박원근 의원이 모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변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조영선 변호사께서 또 기조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변 전 사무총장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여기 현직 실세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전 사무총장에 나와서 될 자리가 아닌데 제가 나온 것 같다는 갑자기 나와서 약간 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발제를 맡았을 때에 민변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현재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하는가 약간은 민변의 어떤 소개라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내를 받아서 약간 협소하게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또 먹고 보면은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민변이 도대체 뭐 하는 데나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잠깐 제가 민변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민변의 역사 그리고 민변의 현재의 과제 그리고 또 요즘 시국 상황 관련해서 개인적인 소회 이 정도 밝히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변이 뭐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 단체라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념적으로든지 구성이든지 간에 좌와 우의 다양한 가장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념적으로 뭐 진보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진보적이 않은 경우도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성원들이 다양하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저희 회원이었습니다. 우리 회원이었던 분들이 그 나중에 여당으로 간 분들도 좀 꽤 있으시죠. 그만큼 민변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집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도 야도 아니다가 아니라 요독이고 야독이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 단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진보적 인권, 평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점을 찍고 그렇지만 변호사 단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호사 단체라고 하는 전문가성과 그리고 시민 단체 또는 활동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양쪽으로 다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저희들의 그 논평이나 또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검토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그 민변과 같은 게 일종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여러 다양한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인권, 평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저희 민변에 나름대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섞여지고 토론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들 만들어서 넓은 바다로 넓은 평화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좀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 너무 포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너무 깊지 않으면서 너무 많이 천착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 많은 담론들의 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변은 가장 희망적인 단체입니다. 왜냐하면은 20대부터 우리 한승원 변호사님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20대부터 80대까지 가장 많은 다양한 연령층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저희가 최소한 신입 변호사, 20대, 30대 젊은 변호사들이 약 50명 이상 정도가 계속적으로 저 회원으로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젊은 피가 이렇게 유입되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민변이 할 역할도 많고 그러한 에너지가 아직도 충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 고객들로 보게 되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빈민, 농민, 노동자, 시민, 포장마차 주인, 뭐 또 시민이라고 또 국민이나 이리까지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의 고객들입니다. 변호사들은 고객을 잘 만나야 된다지만은 사실 저희들 고객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길거리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희 민변의 고객이었던 적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변이 역사적으로 지금 28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영역 속에서 있어 왔었던 활동해왔던 많은 활동가들, 시민들과 같이 왔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변 역사는 그런 만큼 좀 더 다양하게 또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의 커다란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민변의 태동과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변의 역사는 원래 1988년 5월 28일 설립됐습니다만은 말하자면 87년 체제에 탄생된 아이들 중에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연원들은 그 전에 70년대 활동했었던 인권 1세대라고 했었던 이동명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조준이, 한승환 변호사님, 많은 1세대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또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돌아가신 조용래 변호사님을 비롯한 2세대, 이상수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2세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는 3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70년대 이후 학번들로 해서 청법회라고 하는 청년 법률가 단체를 만들었던 지금 현재 전직 회장님이었던 뭐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젊었었던 이제 그분들도 이제는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30대, 20대였었던 그때에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이 민변입니다. 1988년 5월 28일 그때 처음에 51명의 회원으로 저희가 시작이 되었었죠. 아마 그 우리 저희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희 선배 변호사님들의 변론을 많이 좀 받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변은 초창기에 역시 민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국변론이었습니다. 80년대에 여러 가지 학생운동이랄지 이런 학생들 를 변론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가법원 사건들 변론하는 것, 또, 많은 또, 그, 박종철, 그리고, 권인사 사건들과 같은 성고문, 많은 그 인권침해 사건들 저희가 변론을 했었죠. 특히 대표적인 사건 중에 아직도 나와있는 강기훈 유세필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뭐, 재심 사건은 저희가 후배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저희 선배님들이 했었던 과거에 국가보안법 유죄 사건을 저희 후배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선배 변호사님들의 항소유서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애틋하고 그 강건한 그 선배님들의 결기를 좀 볼 수 있어서 새삼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그 가슴 아프기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70년 특히 이제 우리가 민변의 어떤 위기라고 했었던 부분이 역설적이어도 사실 DJ정부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민변의 많은 회원들이 역대 정부 속에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민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비판적이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했었습니다만 역시 민변은 여도 야도 아니지만 또 여도 야도 이지만 그러나 역시 제야 쪽에서 항상 정치권을 비판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소임을 했었죠.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라크 파병 문제랄지 또 평택 대출이 미군기 이전 문제랄지 우리 사회에 국직했었던 사건들에서 저희들은 당시에 추진했었던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에 대해서 폐기할 것을 뭐 촉했었던 그런 때가 지금 뭐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떤 그 설령 진보적인 조금 민주적인 어떤 정권 수립한다 하더라도 민변은 여전히 보편적 인권과 평화 이런 기본적 이념에 충실해서 정치 권력과는
같지 않는 항상 비판적인 견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에 와서 가장 컸었던 문제들은 사실 한미 FTA 반대 문제였었죠. 또 광우병 문제도 있었고요. 저 민변이 가장 대중성을 확보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특히 이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서 그때 촛불 집회 때 저희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민변이란 게 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변의 존재와 민변의 역할에 대해서 비로소 사실상 이해하기 시작했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몇몇 언론단체나 보수적인 분들이 그때 광우병은 사기였다라고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광우병 문제는 그 잠복기가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그런 부분도 있고 최소한 당시에 금욕주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주권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최소한 아니더라도 30개월 미만의 이상의 어떤 수입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게 한다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광우병 관련된 여러 가지 투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민주주의 역사의 하나로서 기억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병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명이 넘어서 지금 1,120여 명가량이 지금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50명씩 하게 되면은 불과 아마 한 5, 6년 있으면 2,000명씩 돼도 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우리 의대 선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민변은 그 현재 약 1,120여 명 회원을 가지고 15개 위원회 그리고 10여 개의 TF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면 어떻게 되냐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길래 걱정을 하지 마라. 민변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 민변의 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숫자나 특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필요하다면 민변에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과다한 농담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민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랄지 기피의 문제 이런 문제 확장성의 문제나 이런 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성찰이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민변에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 사회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큰 좀 문제점은 뭐냐면은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민변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에 기자회견 한번 하고 다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지나보면은 사실 광화의 홀로, 법정의 홀로 변호사 혼자 나와서 변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의 단절성이라는, 이슈의 단절성,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변호사들 만나고 일본 시민사회단체 만나서 가장 제가 부러운 것은 8순, 7순의 어떤 노 변호사가, 노 시민운동가가 20대, 30대부터 그 주제를 가지고 30년 넘게 꾸준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제가 이 문제 하나,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다 또는 뭐 광우병이다 이러한 부분 집회 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제를 끝까지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우리의 동력, 에너지 그러한 정치적인 내부의 담론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문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변의 뭐 역사는 꼭 한국 현대사에서 배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법정에서 거리 뒤에서 저희가 있지만 결코 잊지 않고 있고요. 항상 저희들은 우리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민변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의제랄지 담론에 있어서의 지속성, 완결성을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공익인권변론센터도 그러한 코디적인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민변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변에서 고민해야 되고 국회에서 고민해야 할 의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향식의 어떤 그런 헌법 개정 문제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보다 그런 정치적인 일정 문제를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필요성 있는 의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검찰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국회와 또 민변이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 지금 이 반짝 검찰이 마치 뭔가 개혁적이고 한 것처럼 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그 검찰의 변신이고요.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문제가 뭐 검찰총리 임명권의 문제도 있고요.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분립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조직 논리보다도는 우리가 길게 보면서 헌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언론 개혁 문제. 이 부분들은 뭐 더 이상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벌 문제가 있겠죠. 삼성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이 역설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좀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광화문에 갔을 때 이야기들이 점점 이제 재벌계 문제로서 엄갈로 갈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 실체는 사실은 재벌의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이 재벌에 예속되어져서 그들의 눈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문제가 이미 K미르 사태가 바로 사실은 그러한 문제인 거죠. 그걸 잠시 최순실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그걸 이용하였거나 거기에 호랑이 등에 말을 탄 격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몇 년째 지금 사실 재벌개혁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화두로 삼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법원의 구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원 조직법 같은 경우 보면은 대법원과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절반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러한 구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설령 과반수 이상이 다른 사람 구성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추천하겠구만 이 구조가 과연 민주적인 정당성에 맞는가? 저도 뭐 사법시험 봐서 했지만 사법시험 한번 봐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이게 과연 이러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사회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다시 대법관을 선출하는 그래서 특정 정치 권력이 대법원마저 장악하게 하는 이 구조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건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꼭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어떤 정치 권력이 하더라도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헌법이 주어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또 하나는 국정원의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아직 국가법 관련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테러방지법까지 지금 작년에 안겨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국정원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관련된 테러 이연범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배후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비대위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과제가 됩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기되어야 될 문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제의 현실적 실질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중앙에 너무 많은 집중화되어 있는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현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누군가는 또 어떤 때는, 광장에 나가서 싸우고, 누군가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밭을 갈고 아침밥을 준비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과 국회에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런 의제들에 대해 선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어떤 그러한, 팀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의 수위를 조절하고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요란한 틈에서 사실은 오히려 또 허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입안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기자에게만 할 게 아니라 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지만은 광화문의 촛불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던져주는 많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던지는 화두는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밝혀졌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들에 좀 더, 좀 내밀한 더 성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민변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민변은 어떤 그 부문운동 내지는 뭐 전문가운동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 헌법 이런 것이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또 그런 모든 분야에서 법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런 시민운동의 성격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조발제 부탁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종합적인 시민운동이 이렇게 분화돼서 전문화되고 또 부문운동으로 정착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대표적인 환경운동하고 여성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부문운동 으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다시 환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젠더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오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유념하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인 여명철 총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대략 한 7, 8분에서 10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환경운동 관련해서 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비상국민행동에 제가 이제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박석훈 대표님께서 발제한 것처럼 진보민중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 두 개가 크게 이제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데 연대회의의 그 운영위원장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서 조금 좀 먼저 좀 말씀 좀 올리고 덧붙이고 그다음에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부터 이제 시민평의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직접 이제 묻고 그리고 함께 투표를 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의 분포를 확인하는 형태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들, 지난주에 했던 거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52%가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견제하는 장치의 부재, 권력자와 측근만 배부른 대한민국. 이게 각각 52%, 17%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견제장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모임과 소통,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집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문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집회, 다양한 문화적 실험 이런 부분들이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했었던 것에 또 비슷했었는데 박근혜 퇴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38%가 나왔고 촛불 등의 직접 행동과 관련한 지지가 한 45%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1차 때랑 비슷하게 시민들이 토론하고 방법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일상적으로 각 집에서 내지는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게 세월호 때 우리가 리본을 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동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주요한 키워드를 보면은 어쨌든 더 분산되고 견제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과 또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과정에서 확실히 그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이게 집회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성 혐오를 어떻게 집회 과정에서 방지할 것인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금지할 건가, 청소년들에 대한 폄하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폄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형태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거대 담론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미시 권력, 생활 권력들에 대한 해체와 전복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개인에 대한 문제 또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사회 변혁과 정치 체제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큰 힘이 이따 환경운동에 관련한 그 흐름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훨씬 다양화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대변형 시민운동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권한이 제한된 반면에 뭐 생협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1인 미디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권의 교체를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구정치라든지 재벌 독재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뭐 한반도 냉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성장과 탐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서는 생명과 안전, 돌봄 이런 부분으로 우리 사회를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이번에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민단체들은 뭐 퇴진행정 내에 다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 등은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잘 정리하고 통합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깃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평회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 국민의 토론 운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광장 민주주의와 시민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 퇴진 운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하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흐름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아마 비제도권 정치의 어떤 새로운 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권 정치는 훨씬 더 긴장해야 될 거고 시민들과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요구들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에 실패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진짜 보도 못한 혁명이 있을 수가 있고 제도권 전체가 전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원래 요청으로 돌아와서 환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어쩌면 뭐 비슷합니다. 다른 흐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환경 운동은 공해 추방 운동이었습니다. 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운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온산병의 피해자들 그리고 또 상봉동의 연탄 공장 옆에서 있었던 진폐증 환자에 대한 그런 지원, 그 지원 과정에서는 박성훈 대표님도 노력을 했었어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봉역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진폐증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분이 진폐증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걸 밝히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의협의 초창기 멤버들이 그 주변의 분들에 대해서 뭐 만 명 이상을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진폐증과 이제 그 연탄 공장과 진폐증의 연관 관계를 역학 관계를 밝혀냈던 거죠. 그런 과정들을 같은 경우가 초기 환경 운동의 특징입니다. 지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서 이 운동이 그 두산 페놀 사건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확 바뀌었는데요. 환경 문제가 그 전에는 그냥 그 주변에 조금 뭐 인근의 공장 인근에 내지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피해인 줄 알았었는데 구미에서 발생한 페놀 사건이 대구에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변방의 환경운동이 갑자기 주류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환경운동을 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또 동강댐 반대운동 이런 데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사람을 지키는 운동에서 주변의 생명과 생태를 지키는 운동까지 넓어졌다가 2000년대에는 이제 진보적인 정부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아예 우리 사회 자체를 정치나 제도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7년 이후에 급격하게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그 전 시대에 있었던 거버넌스라든지 참여라든지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탄이 나고 이제 싸우는 환경운동만 남았었죠. 그 결국은 환경운동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생협이 발전하고 있었고 마을운동이 발전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경이라는 것의 담론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초기는 공해추방이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는 환경보전 같은 경우가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것이 키워드였고 요즘에는 생태민주주의,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아까 촛불과도 연결한 것처럼 저는 우리의 진보, 개혁이라는 이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래는 뭐 환경운동 같은 경우가 하다못해 길냥이라든지 뭐 반려동물과 관련한 운동으로도 퍼져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장 환경이라든지 뭐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생활화학제품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운동의 그 가치인 어떤 생명 그리고 뭐 평화 이런 가치들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촛불과 같은 것에 주요한 동력이 또 되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그 말씀을 전반부에서 상당 부분 해주셔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환경운동의 크게 네 단계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반려동물이라든가 화학물질의 영역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 중에 새누리당의 경기 이천 출신이신데 송석준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적경 처장께서 여성운동의 발전 과정과 또 새로운 시민운동의 과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현재 고민을 좀 한 번에 정리해 주신 발제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실 한결같이 현장 운동가로 후배들과 함께해 주신 박석은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요. 시민사회의 다양한 고민을 더 큰 해안으로 정리해 주신 이태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돌봄 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성인지 관점을 언급해 주셔서 특별하게 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의제와 그리고 운동 방식에 대한 현재 고민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연합으로 현재는 좀 얘기되는 여성 운동 단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법들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여성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랬고요. 그러면서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방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등 굉장히 다양한 제도 개선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2년 동안 이 30년을 좀 평가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각종 지표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익히 아시겠지만 OECD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지금 19년째 발표하고 있는데 부동의 일입니다. 일본도 줄어들고
적지만 일본보다 적은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64%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간극들이 현재 여성운동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물론 여성들의 참여를 통했고 여성들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왜 이런 간극이 바뀌지 않는 걸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제도화와 그러니까 물론 여성들의 동의를 얻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덜 천착하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운동 진영 내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쩍벌남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집회 때 뭐뭐뭐한 잡념이란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이랬을 때 아 저희는 그 발언을 딱 듣는 순간 모두가 다 이렇게 딱 굳었어요. 이게 물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퇴진행동에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하셨지만요.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합이 2005년을 좀 전후해서 아마 호주제 폐지 운동 전 이후입니다. 그 전후해서 더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변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변인 운동의 위기는 사실 여성 운동의 고민을 더 깊게 합니다. 여성이라고 통칭되어지지 않는, 통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은 단일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 과제들은 여전히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은 그런 거죠. 지난 5월 3일날 강남역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대응했던 내지는 문제 제기를 했던 그룹들은 온라인에 있는 개인적인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단체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이에 물론 그 계속적으로 경험은 다 어느 단체는 하셨겠지만 개인들이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사들이 모여서 강남역에서 집회를 하고 발언대를 하고 그것이 홍대로 신촌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자유롭고 앞에 이제 이태호 선생님이 자유롭고 위태로운 시민이라고 하셨던 그분들의 역동성들을 어떻게 조직 운동이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평적으로 만날 것인지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만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여성만의 단일한 대우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아닌 다른 그 성소수자 모두가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여성 단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대선할 때 이런 고민,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면 여성, 박정희의 딸이고, 못하면 여자라서겠구나, 라는 얘기들을 농담 삼아 했는데, 지금이 사실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괜찮은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훨씬 더 진보적이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외부적으로 보기에 여성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다른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까지는 또 얼마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운동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주의에 동의하는 세력도 확장되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여성운동이 이제 인력이나 재원이나 담론 등의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 여성연합도 어떻게 이러한 운동의 역동성을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동만, 여성 주의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변혁과제로서, 사회가 변혁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돌봄 프레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태우 처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주셔서 저는 조금 저희가 여성 단체 연합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재구조하는 거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된 다음에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그 인생을 마감할 땐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과정입니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왜 이것을 돌봄의 주체를 왜 여성이라고 간주하냐라는 거죠. 이것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그동안 이러한 인간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경험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거죠. 이것들을 복원하는 것이 사실은 돌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신사회 위험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되고 고용의 위기 등으로 해서 굉장히 개별화되고 가족이 변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같이 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공동체, 공동체도 어떤 분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야. 그러면 이 경험을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경험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민주주의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담론 그리고 과제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이러한 돌봄,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광장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바꾸는 운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돌봄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광장에서의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과 지금 현재를 읽는 과정으로서 시민운동 단체에도 그리고 정치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히 그 돌봄 프레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봄 프레임을 바꿔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그 광장의 경험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시민운동에서 정치로 이런 큰 주제인데요.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의원님이실에서 모셨으니까 마저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미혁입니다. 87년 체제의 민주화운동하고 시민사회운동을 어찌 보면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어서 매우 마음이 무겁고요. 6월 항쟁과 시민사회 운동이니까 시민사회 운동 부분하고 6월 항쟁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6월 항쟁이 구호는 직산제 개헌이었지만은 그 서울의 밤을 통해서 큰 민주주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권력하고 직접 대항해서 뭐 감옥을 간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 생활세계 문제를 푸는 운동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준 거는 6월 항쟁 결과다. 그래서 환경평화 여성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또 대중들의 후원회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사회 운동의 물적인 토대를 갖추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6월 항쟁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적으로도 민주화운동 세대 중에 상당수가 신사회 운동으로 유입이 될 수 있었고 이 토대로 90년대 중반부터 2000대까지 많은 법 만들어지고 사회의 아젠다를 시민사회 운동이 사실 제시하고 공적인 영역은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이 일반관 유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이 행정부나 국가 중심의 정책에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줬다는 것, 이게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6월 항쟁이 결과로 탄생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운동이 갖고 있었던 큰 기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후에는 국가가 이 시민사회 운동이 제시하는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제도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이 그 주도성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거는 사실 또 자연스러운 길이었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시민사회 운동이 주력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도화된 것이 과연 그 처음에 정책 목표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좀 더 세련화하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퇴행인데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데 유시민 씨가 MB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민주가 갖춰졌기 때문에 MB가 된다면서 우리 사회가 후퇴할 리 없다라고 얘기를 예를 들면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시민사회가 간과했던 것 그리고 정치권도 간과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가볍게 본 거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 얼마나 간과한가. 예를 들면 친일 세력이 본인이 친일파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걸 나오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게 보수 세력이 얼마나 간과한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를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간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분단의 영향력이 저희가 진보정당 뿌리내리기 못한 거죠. 그리고 진보 보수라는 대결 구도가 선명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수는 대부분 극우였어요. 근데 진보 극우를 진보 보수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결국은 분단 에 대한 것들을 잘 못했던 거고 이런 퇴행을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강력한 정치투쟁 예를 들면 옛날에 박정희한테 맞섰던 것처럼 감옥에 가고 청와대를 하고 짱돌을 들고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촛불 지난번 광우병 촛불 때 보면서 더 이상 시민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는가 정말 우리나라 시민들 할 만큼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력한 정치투쟁을 했다. 다만 이들 동력을 그 뒤에 받아들이는 것이 기존의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지 전통적인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정당이 전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정치가 점점 고도화되고 제도 정치가 고도화되면 대중은 교묘하게 계속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전이 뭐 월스트리트 그 운동이라든지 뭐 포데모스라든지 해적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건데 그걸 이제 못 받아 이제 받아 앉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촛불 때 그 광우병 촛불 때 나왔던 논쟁 중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냐 대의제를 그래도 강화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의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의제 강화가 그럼 그 사이에 광우병 때 하고 이번 촛불하고 사이에서 대의제 강화가 된 건가? 사실 안 됐다는 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요. 저도 시민의 역동성이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제도화하기가 되게 어렵고 아까 그 연명철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민 평의의 확실한 특징은 거대 담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위에서 어떻게 여성 혐오를 방지할 건가? 어떻게 장애 비하를 방지할 건가? 이런 의외로 그런 거였다. 그거는 뭐냐면 미시 권력에 대한 해체와 사회 변혁, 정치 체제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저는 너무 반갑고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제가 떠오른 게 68운동이었는데요. 68운동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는 68운동은 그런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수준이 됐다는 거고 지금은 예를 들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는 여자라서 안 돼 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힐러리가 안 된 거는 우리나라의 박근혜를 보고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박근혜를 여성이라서 찍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박근혜가 여성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흐름이 형성되는 정도의 그 의식 수준에서 과연 68혁명으로 우리가 사회변혁이나 정치체제의 교체까지 시민들이 나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기존의 그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존의 강구한 그 제도와 세력이 그거를 아직도 못 받아들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과연 68혁명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어차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민정치운동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돌이켜보면 시민정치운동도 시민사회 가치가 정치권에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사회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일정한 정치 세력화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머물렀고 기존 세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웠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당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정당에서 풀 것이냐 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그 강남의 여성혐오 촛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들 세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지금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이 힘들을 과 이 힘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기존 정당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언젠가 광장에서 저희를 구축한다면 구축돼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 영향에 대한 관심, 자발적인 운동에 대해서 세심하게 굉장히 대응해주고 묻는 거를 작은 거라도 답하는 정당으로 저는 거듭나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작은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여명철 때 얘기했지만 뭐 생협을 비롯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많은 그 시민들이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동력을 여기다 끌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들이 움직이는 게 뭐고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더 선명하고 더 세세하게 사실 답해 주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과연 기존 정당에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조직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당의 모습을 굉장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 결정을 다 의원총회에서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당규를 잘 지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즉 아직도 정당은 철저하게 의원 중심이고 당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내를 바꿔야 됩니다. 당을 안 바꾸고 과연 이런 흐름과 소통이 될까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조가 취약한데 될 건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 이미 광우병 촛불 때 한번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냥 다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불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말 세 명이라도 모이면 이들 그룹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조금 더 그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시민사회 강화와 지원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조를 두고 이거를 해줘야 시민들이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이게 현실화되는구나라는 경험을 당을 통해서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들이 어떤 정당이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의외로 과거에는 의원들한테 모든 걸 다 해달라 그랬어요. 애들 취직도 시켜달라 그러고 뭐든지 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똑똑해서 아, 국회는 입법기구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입법기관인 국회가 굉장히 취약하고 행정부에서 약해요. 그러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획득을 위해서 삼권분립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는지 국회의 위상이 얼마나 강화되고 검찰이 얼마나 독립되어야 되는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획득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이미 국회의원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는 자치단체장 수준의 요구하는 거를 뛰어넘으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사실 토론을 하자면 한 시간 이상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존 정당들이 어느 날 광장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해체되기 전에 이 국민들의 그 역동성을 우리 정당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저는 논의하고 토론하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당한 분야에서 그 미시 권력의 해체와 관련한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론을 마치면서 플로어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질의도 좀 듣고 또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의 그 마무리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그 대우, 국세청의 대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서 그거를 상반기 거를 내고 나면은 미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반기 거를 3개월치를 땡겨서 바꾸서 저기가 돼야만 미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현 시국에서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바람에 저 최순실인지 뭔지 다 배불리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이 세금 납부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진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그 강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전 진짜 하고 싶어요. 지금 질의하신 분은요 충주 다우리 프롬에서 총무 맡고 계신가? 김정빈 씨인데요. 그 옆에 저 다우리 포럼 회장 하시는 이종규 회장님도 오셨는데 그냥 우선 박수로 좀 우선 인사하시죠. 저 혹시 그 조영선 변호사님이 이따가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은 좀 해주셨으면 우선 질문부터 좀 다 받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자리에 그 구로구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그 저 민간 어린이집의 조미자 연합 회장님 비롯해서 뭐 영재 어린이집의 이월예 원장님, 성민 어린이집의 남순단 원장님, 은별 어린이집의 윤하자 원장님, 예고 어린이집의 조혜영 원장님, 또래 친구의 서현 원장님, 샘소술의 서순남 원장님, 리틀 어린이집의 최혜선 원장님, 자연 어린이집의 양미란 원장님 이런 오셨는데 이거 작은 거를 좀 많이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분들이 좀 박수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구로구에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푸르메 산악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안병서 총무님, 김종매, 윤현호, 원익수 이렇게 회원님들 오셨어요. 이따가 저 환경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해보시고 산 타시는 분들은 참 불편하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의 파수꾼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이게 저 큰 것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토론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작은 것을 잘 변화시키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정착하고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에 많이 모으면 그게 또 큰 변화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은 도시락이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요. 오늘 기조발제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을 먼저 세 분한테 마무리 겸해서 좀 듣고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시면 한두 분 더 마무리 말씀 듣는 걸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부터 조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법과 운동의 영역에 있는 영역인데 법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거는 뭐 어차피 가산세 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근데 운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겠죠. 우리 사회에서 과연 최순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운동적으로 납세 거부라고 하는 총체적인 어떤 이슈, 단순히 그거는 박근혜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헌법 체제를 부인한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다 비판적 의견을 갖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는 국가기구, 여기도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이나 뭐 그 행정부야 당연하겠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헌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제 역할하지 못한 나라고 하는 그런 성찰과 비판적 측면에서 운동을 한다면은 한번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그 87년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상징화되었던 것은 최소한의 우리 시민 사회 운동의 어떤 또 민중들의 그런 자발적인 운동성 에너지가 폭발되어졌고 그것이 그 이후로 일정한 민주화의 토대로 이렇게 작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7년 대선이라고 하는 실패의 어떤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늘 이 87년째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제2의 87년 87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그때의 어떤 분열 또는 그때의 어떤 미성숙 이런 부분들을 털쳐내서 국회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보다 제 역할을 하고 정말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잘 수습하고 모아나가서 현재 국면들을 새로운 2016년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여러 토론들 굉장히 흥미롭고 많이 배우면서 들었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하고요. 오늘 하여간 여러모로 흥미로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탄핵은 아마 뭐 또는 퇴진은 탄핵 당 소추 결의가 되면 뭐 퇴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뭐 헌재에서의 그 탄핵 결정까지 또 가야 되는 또 이런 뭐 좀 뭐 참 다양한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요.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탄핵 내지 퇴진을 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력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의 교체를 확실하게 이루는 또 그 권력의 교체의 질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 87년에 대한 반성으로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연합과 권력 분점 그리고 확실한 사회 교체, 사회 작동 원리의 교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해난의 해결과 또 여러 가지 누적된 적폐의 해소 부분들을 아마 그 과도기 기간 중에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이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은 아마 국회에서의 논의만으로는 굉장히 축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이 이제 광장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광장만 갖고는 허공에 그 이 흩어지는 그런 그 이 그 아우성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광장과 정당 내지 국회와의 그런 그 이 협력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말하자면 구체적인 그 이 생활상의 그런 그 이 변화들이 뭐 작은 미시 권력 생활 권력에 대한 뭐 이 해체와 전복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재벌 권력에 대한 이 견제와 민주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문제들을 그대담론에 대해서 이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는 뭐 이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뭐 돼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뭐 짧게는 3년 반 동안 길게는 뭐 8년 반 동안 누적됐던 이 적폐들에 대해서 긴급한 순수로 거꾸로 이 제거해 나가는 말하자면 정리해 나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일 공감대도 높고
아마 실현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장의 그런 이 민심과 그 이 국회 정당들이 함께 협력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권력적 그런 운동도 가능하지 않느냐를 보고요.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시민사회 운동 차원에서는 권력의 교체에 그 기여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빼고 뭐 다른 시민사회 미시적인 이야기만 해봐야 이 우리가 지난 8년 반 동안 처절하게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러나 또 그것만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충분 조건을 만드는 또 이 다양한 그런 생활 권력과 미시 권력에 대한 이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해야 되는 굉장히 중첩적인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그 좀 전에 권미혁 의원님께서 68혁명을 이제 떠올렸다고 하셨고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의 이 촛불혁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겨레신문 저는 기사, 긴 기사에서 눈여겨봤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세대별 코호트 분석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보수화된다. 근데 386 내지는 민주화를 겪었던 세대는 보수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50대 중반에서 정치적 경향이 굉장히 갈리더라 이런 얘기를 이런 기사를 쓴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 시민 그 혁명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그 대거 길거리로 나와서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진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결과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든지 불합리나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훨씬 높아졌고 치열하게 앞으로 다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뭐 박정희 시대 또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이 현상을 이 활동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시민운동들은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리하고 평가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시민운동들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염총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87년이 민주쟁취라는 그곳을 부정하는 가치를 논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들은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더 구체화될 것이냐에 대한 자기 입말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활 친화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공감들을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하고 사실은 긍정 이게 훨씬 더 희망이고 긍정이 되도록 시민사회 영역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들을 찾는 것도 저한테 네, 몫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후보들이 훨씬 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보여준다면 시민들은 바로 응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대략 2시간 가까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귀한 말씀들 주셨습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참 강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도 강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시민운동은 끊임없이 시민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점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 정치가 온전하게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에 대신합니다. 참석해 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6월 항쟁과 시민사회운동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